김민지 앵커, 혹시 콜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콜택시는 가끔 이용하고 있긴 한데 콜버스는 좀 생소한데요. 네, 콜버스는 말 그대로 승객이 호출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버스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거제시 거제면에서 지난 4일부터 이 콜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면 사무소 앞에 정차해 있는 25인승 미니버스. 버스의 알람이 뜨자 운행이 시작되고 곧바로 목적지로 가 손님을 태웁니다. 승객이 직접 앱이나 전화 등으로 호출하는 콜버스입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콜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 요청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편리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그걸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좋죠. 거제면의 경우 현재 두 대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마을버스는 5일장이 열리는 날을 빼고는 승객 없이 빈 버스로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일 뿐만 아니라 대수가 적다 보니 이용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인 기준 1,000원의 저렴한 요금이라는 버스의 장점과 전용 앱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할 수 있는 콜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콜버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오션파크 자이, 중림, 명진 노선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 운행을 개시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 11월부터 산달도 법동 노선으로 확대하여 2단계 시범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되는 점도 눈에 띕니다. 거제면 인구의 약 30%가 고령 인구인데 스마트폰의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콜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이제 했고 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해도가 좀 늦어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뭐 예전대로 우리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거제면 콜버스. 거제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친 뒤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연입니다.